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선관위 디도스 특검 수사와 관련해 출국 금지로 했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조 전 청장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달 30일입니다. 특검팀은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최고식 의원도 함께 출국 금지했으며 이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이들 세 사람이 디도스 공격 사건 조사와 발표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혹의 핵심인 사건의 전무와 함께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조 전 경찰청장은 수사가 한창일 당시 김 전 정무수석과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을 논의해 청와대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김 전 정무수석은 최 의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 사이 1억여 원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과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동석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습니다. 어제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를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사건 은폐와 축소가 있었는지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최 의원의 자택, 농협 국회 지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 계좌 발언으로 고발당한 조 전 경찰청장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됩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